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페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 3월 10일 자 오전 11시 22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이제 민간인이 됐죠.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박근혜 씨가 그 취임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네, 그 유명한 집이에요. 그 삼릉초등학교 옆에 있는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어차피 뭐 오늘 그 사람이 안 온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오늘 안 올 거잖아. 오늘 안 올 거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빨리 내일 온다고 해도 제가 내일은 제가 신촌 지프렉스에 그 펌프대 관전을 그 직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 못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그 박근혜 씨가 민간인이 된 날 한번 찾아와 봤어요.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 바로 방을 안 빼는 건지 한번 좀 그 한번 한 바퀴 살펴볼게요. 네. 참 오늘 안 온다고 했는데 그 이제 청와대 그 경호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그 경호실에서 이제 한번 집을 좀 살펴보러 왔나 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사람이 그래도 잠은 잘 수 있을 약간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방을 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쩌겠어요. 뭐 당장 준비를 안 했는데 바로 방 빼라고 하니까 그 5년 동안 살찜을 다 챙겨갖고 왔겠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아니 뭐 그 정도 뭐 봐준다 쳐요. 여기 집이 한 1980년도에 뭐 80년도인가 90년도 뭐 그때쯤에 뭐 지어진 집이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 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산에 있는 집은 아니네. 그냥 요 뒤에 여기는 그냥 약간 평범한 평지고 뒤에 학교 있고요. 그냥 뭐 평범해요. 네, 여기 보면 그 삼릉초등학교 후문이 있어요. 삼릉초등학교 후문이 있는데 그 그냥 그 민간인일 때까지는 좀 여기를 그래도 다닐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기 후문을 뭐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요 대문이 그 박근혜 씨의 집 대문이라고 하죠. 요 바로 옆에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고 그래서 원래 그 사저 옆에 경호동을 지어야 되는데 경호동을 지을 공간은 없고 저기 그냥 뭐 경비원 뭐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정도 자리밖에 없대요. 하여간 이 동네는 약간 그래요. 그 여기 보면 닭집이 있네? 닭집이 여기 왜 있지? 뭐 그 뭐냐 닭근이 씨가 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치킨 시켜 먹을 리 있나? 네.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 이제 퇴근하는 차량들이 막 겹치면서 여기가 지금 되게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요. 글쎄요. 오늘 점심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씨가 어째서 오늘 여기에 안 들어왔냐? 핑계는 있어요. 집이 좀 오래돼가지고 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들어오자마자 뭐 감기 몸살 걸릴 일 있겠냐? 막 약간 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. 아예 원래 정상적인 임기가 1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
그동안 그 1년 동안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? 해가지고 원래 탄핵이 기각되면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대요.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원래 일단은 뭐 들어와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내는 거는 뭐 몇 년 정도는 그냥 지낼 수 있겠죠. 뭐 중간에 이사를 가면 되니까. 그래가지고 뭐 집 팔고 뭐 어디 간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왜냐면 여기 이렇게 경호동은 지을 공간이 없거든. 그러니까 경호동이 따로 부지가 필요할 정도인가 봐. 대통령 끝난 사람이 뭐 그렇게 경호동이 크게 필요하다고. 그 참고로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그런 되게 다양한 예우를 받아요. 뭐 연금도 받고 그 병원 무료 진료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경호 특권 하나 때문에 당장에 이 집을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예, 참 아이러니하죠. 그렇다고 이제 그 대통령과 관련된 그 헌법의 내용, 그 명시된 내용 중에는 이 파면되면 파면된 당일에 방을 빼야 된다. 그렇게 명시돼 있지도 않아. 그냥 파면되면 나가야. 언제까지 빼라는 규정은 없어요.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.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청와대에서 살면 안 되는데 사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그럼 이제 청와대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렇잖아요. 그 국민들 세금 갖다가 응? 국민들이 세금으로 청와대에 그 드는 그 월세 다 내줬는데 뭐 한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살 거 뭐 그거 낼 돈은 있을 거잖아. 어차피 나중에 뭐 응? 재산 압수된다면 뭐 압수되겠지만. 네, 저는 금요일로부터 이제 사흘이 지난 월요일에 다시 일반인이 된 박근혜 씨의 집에 와왔는데요.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태극기 부대가 여기를 장악했어요. 다음 재보궐선거 때까지 뭐 집회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참 여기가 위험해서 못 지나갈 것 같아요. 저는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피하식별띠가 없거든요. 아시죠? 그 피하식별띠 태극기. 어쨌든 저는 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은 가지 않기로 하겠어요. 그 어저께 까루님이 여기 태극기 없이 왔다가 그 난처한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뭐 까루님이 그 방송 실황을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. 오우 여기까지. 네, 지금 저기 보이는 골목길로 쭉 들어가면 이제 민간인이 된 그 박근혜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는 거의 기자들만 있었거든요. 근데 일요일에 박근혜 씨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날부터 그 주변이 온통 다 그 태극기 부대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 제가 아까 앞장면에서 살짝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옆에 지나가던 여자 두 분이 방금 뭐 하신 거예요? 하고 되게 물어본 거예요. 그분들은 태극기를 뭐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뭔가 약간 그런 그 머릿속에 뭐가 좀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근데 왠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야. 왠지 내가 아 박근혜 씨 집 찍으러 왔다 하면 그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선동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 주민일지라고 하더라도 못 믿겠더라고요. 여기 현수막 보니까 무슨 뭐냐 아주 그냥 박근혜 씨를 찬양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뭐 박사모라든지 뭐 강사모라든지 그냥 쫙 그냥 걸어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
그 이 엔딩 컷 촬영을 위해서 저는 안전하게 아예 여기 아예 봉은사로를 건너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. 무서워 죽겠어. 네. 어쨌든 아 잠깐 지나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박근혜 씨가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죠. 네, 진실은 밝혀지겠죠.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진실은 아니겠죠. 어쨌든 오늘 그 헌법재판관이었던 그 이정미 재판관님이 퇴임을 했는데, 자 이번 헌법재판관님들이 뭐 중간에 한 분이 이제 퇴임을 했지만 총 9분 다 이번에 관여를 했었죠. 그러니까 9분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세워준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